모두가 보고 싶어 한 슈가맨 양준일과 이소은의 등장에 슈가맨 3 시청률이 크게 상승했다. 6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3 이하 슈가맨 3 가 시청률 4.3% 밀승 코리아 전국 유로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1회 3.2%에 비해 1.1%피 상승했다. 이날 방송에는 방송 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가수 양준일이 재석팀 슈가맨으로 등장했다. 그는 리베카를 열창하며 등장, 여전한 그룹으로 현장에 있던 모두를 사로잡았다.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한 소년미와 아이돌에 비해도 뒤처지지 않는 퍼포먼스는 10대 판정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의 노래는 41블로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20대, 30대보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이 익숙한 10대 판정단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양준일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을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2019년 형 가수 30년을 앞서간 천재 등의 별칭을 받았던 그는 활동 당시 파격적인 콘셉트로 가요계 트러블메이커가 됐던 사연을 언급해 안타까움을 샀다. MC들 역시 진정으로 슈가맨에 어울리는 분이다. 마음 아픈 지난 이야기도 듣고 나니 이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상황에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양준일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가수를 좋아할 수 있을 텐데 나의 과거 모습만으로 모여주신 팬들이 계시다. 그분들에게 무대를 드리고 싶었다고 밝혀 마지막까지 큰 박수를 받았다. 데뷔 당시 16살 소녀로 아름다운 음색과 따뜻한 곡으로 사랑받았던 이소은은 희열팀 슈가맨으로 서방님을 부르며 등장해 61부를 기록했다. 당시 윤상이 직접 발굴해 이승환이 키운 가수로 유희열, 이적, 정재형 등 많은 아티스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소은은 여전히 소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중들을 푹 빠지게 만들었다. 이어 이소은은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현재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를 운영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또한 슈가맨 3에서 직접 찍은 홈비디오를 통해 다정한 남편과 꾸린 가정을 소개하고 2세를 임신 중이라고 밝혀 현장에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별한 두 슈가맨을 위한 쇼맨으로는 슈퍼밴드 우승팀 호피폴라와 가수 김재환이 나서 무대를 꾸몄다. 승리는 리베카를 완벽하게 재해석한 김재환에게 돌아갔다.